민재야, 캠핑 가자. 귀찮아. 캠핑 가야지. 나 드라마 봐야 돼. 신상 텐트 왔는데. 왔어? 가야지. Let's go! 안녕하세요, 곱쟁이님들.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는 오늘 범바이 캠핑 정원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다른 캠핑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울 때만 와가지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범바이 캠핑장 오는 또 처음 봅니다. 너무 이쁘네요. 아니 그나저나 진짜 오랜만이에요, 업주님들. 저희가 그 뇌를 리셋하고자 멀리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얼굴 많이 탔죠? 자꾸 천연이라고 놀립니다, 김태종이. 자, 오늘은요 저번에 힐레베르그 신상 사이보4를 한국 최초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힐레베르그 에서 24년도 사이보와 같이 새로 출시된 로겐3를 오늘도 역시 한국 최초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르고 가실게요.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로겐2를 같이 피칭해서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피칭 바로 렛츠고! 뜨겁습니다. 뜨거워. 신상 로겐 3.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초록색인데 뭐 샌드. 피칭하기 전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메인 볼 두 개, 짧은 볼 하나, 택, 그리고 스키, 샌드 가방, 그리고 볼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딱 좋아. 샌드 컬러도 이쁘다. 메인 폴대를 먼저 하나를 끼워 놓을게요. 끝까지 잘 끼워 놓고 나머지 폴대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거의 다 친 거예요, 갑자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쪽으로 관통해서 홀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열면 홀을 넣을 수 있는 슬리브가 나옵니다. 안 보이는 데까지 넣은 다음에 당겨줍니다. 기본적으로 팩은 6개를 박아 놓습니다. 팩은 아까우니까 지금 저희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힐레베르그 텐트의 여기 팩들은 다 새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전실 팩다운을 하겠습니다. 텐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끈을 좀 풀어놓고 팩다운을 합니다. 자, 피칭을 마쳤습니다. 롱롱하죠? 로겐이란 텐트는 초경량 자립형 돔 텐트로 따뜻한 날씨나 눈이 적은 날씨, 곧 삼계절용으로 사용하는 텐트로 힐레베르그 라벨 중에 제일 가벼운 옐로우 라벨이에요. 전에 공부해보셨죠? 힐레베르그 라벨 시스템의 자세한 설명은 위에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로겐2를 2인 백패킹 텐트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불통기까지 사용했을 정도로 정말 하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로겐3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겐2, 로겐3인데 일단 무게, 로겐2는 전체 무게 2.1kg, 로겐3는 전체 무게 2.5kg으로 1피가 늘어났는데 400g밖에 안 늘어났어요. 와, 체중이 배낭은 400g 더 무거워지겠네요. 원단은 컬론 1000으로 로겐2, 3 동일하고요. 홀대도 DAC, 닭 9파이로 동일합니다. 외부를 보시면 양문형 타입이고요. 똑같이 반대편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돔 형태로 자립은 가능하나 전실 공간용 팩다운은 필수입니다. 팩다운은 가이드라인까지 하면 총 12개, 그리고 벤틀 총 2개, 총 14개가 됩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6개, 귀찮을 때 양쪽 2개만 해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로겐2는 팩다운을 지금 2개만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우터가 떠있는 타입으로 환기가 너무 잘 됩니다. 강한 바람 등으로 문이 열릴 수 없도록 외부에서 지퍼를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절대 안 열리죠? 양문을 이렇게 개방하면 개방감도 좋습니다.
개방감 진짜 좋다. 가장 중요한 내부 공간이죠. 이게 로겐2, 이게 로겐3입니다. 팩다운 하기 전인데 그 옆에 이게 옆모습이에요. 옆모습만 봐도 크기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있네요.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로겐2는 230에 120, 높이 90으로 성인 두 명이 잘 수 있지만 약간 비좁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한여름에 더울 때 약간 싸움 납니다. 저는 이거를 혼자 잘 써요. 1인용으로. 자, 그럼 3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로겐3는 230에 160, 높이 105. 알락3와 같은 사이즈로 높이도 15cm나 높아져서 내부 생활하기 너무 편한 사이즈입니다. 2인이 쾌적하게 쓸 수 있겠다. 좋겠네. 이건 안에서 뭐 놀아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서머리스 디라이트 솔 하나를 더 깔 수 있네요. 3인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로겐2와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로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은 총 2개입니다. 로겐2의 높이는 90. 그가 172니까 허리 피면은 거의 머리가 달 정도. 운주는 많이 남잖아요. 운주는 많이 남고요. 로겐3의 높이는 105. 15cm 차이 나네요. 센터에 왔을 때 같지 않습니다. 15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리를 피고 둘이 앉아서 놀 수 있는 높이가 나오네요. 더 편한가요? 훨씬 편하지. 별도 구매로 메쉬 이너 텐트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별도 구매인 홀컵이 있으면 이너 텐트만 따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 살까요? 로겐2와 3 거의 비슷한데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아우터 옆에 이런 스트링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추가된 점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좀 더 벌려서 팩다운을 하면 바람이 잘 들어오고, 날씨가 추운 날씨에는 텐트 이너 쪽으로 붙여서 팩다운을 하면 좀 더 따뜻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인 백패킹 사용에 가볍고 사실 편하고 너무 좋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 고정입니다. 한쪽을 고정을 하려고 하면 위에 한쪽에서 또 잡아줘야 돼서 자꾸 흘러내려요. 사진처럼 예쁘게 묶어도 흘러내린다는 이게 단점이에요. 마지막 가장 큰 단점, 가격입니다. 정식 수입사인 파커스몰에서 237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후덜덜하죠? 와, 230만원 셉니다. 하지만 저희가 캐론 3GT를 10년 넘게 써도 스킨도 짱짱하고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히 지릅니다. 다음 텐트 또 뭘 지를 건가요, 태종씨? 스탈론. 아,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텐트 로겐3와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로겐2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힐레베르그에서 초경량이라고 하지만 최근 초경량 백패킹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2.5kg? 부담스러운 무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인 캠핑을 백패킹 다니면서 좀 더 쾌적하고 넓게 쓰고 싶은 부부나 커플, 남자 2명? 또는 짧은 거리를 다니는 백패킹에 아주 넓게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2도 잘 쓰고 있지만은 저는 2를 혼자서 잘 쓰기 때문에 올 봄, 여름, 가을 아마도 로겐3와 함께 거편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로겐3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곳을 또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업부부 파이팅!